수많은 음악 작품 중에서 명곡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물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넓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이라면 명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의 주인공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곡을 만드는 분입니다. 강승원 음악 감독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뉴스아이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독님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40년째 음악을 하고 있는 강승원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그 한 30년 정도 KBS에서 음악 감독 일을 하고 있고 한 몇 년 전서부터 신인 가수로 1집을 내고 이제 2집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인 가수요. 우와. 30년 넘게 베테랑 음악인이신데 이제 신인 가수 데뷔를 네. 하셨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시네요. 그게 제가 젊을 때부터 했던 네.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했던 그 공헌이 예. 현실로 돌아온 건데 아. 제가 하도 그 친구들이 형은 판 언제 내요? 너는 네. 언제 내냐? 이럴 때 내년에 그러니까 시간이 한 30년쯤 흘렀어요. 아, 내년이요? 네, 그래서 후배들이 작출을 해가지고 돈을 자기네들끼리 뭐 한 5천쯤 모아서 준대요. 그거 아하. 한다고. 네. 그래서 근데 또 때마침 투자를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신세는 안 지고 어떻게 아하. 해서 또 1집을 만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본인의 노래 늦게 신인 가수 데뷔를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명곡 제조기라고 소개를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명곡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수량은 얼마 안 되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노래 서른즈음이라는 노래 옛날에 김광석 예. 또 하루 멀어져 예. 간다 명곡이죠. 그 노래랑 또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시경이 부른 태양계라는 노래 있고요. 네네. 그 정도가 유명한 노래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유명하다는 말씀 주셨지만 또 있습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그 노래 제 노래 중에서 유명한 노래는 있는데요. 네. 그 노래는 광고 음악이라 그렇죠? 원래는 광고 음악이 아니고요. 네네. 제가 만든 노래 일부분을 따가지고 광고에 쓴 거예요. 예. 근데 당시에 그 제 친구 녀석이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네. 뭐 이런 광고를 하는데 예. 쓸만한 음악 좀 없냐고 그래서 예. 그냥 친구가 한 거니까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그게 그냥 세상에 푹푹 퍼지게 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해서 저는 광고 음악만 알고 있어가지고 원곡이 아 원래 있으셨던 노래 일부분이에요.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달라니까 그냥 주시고 막 이렇게 너무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은 그 음악 활동을 하셨군요. 아니 그때 돈도 조금 받았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뭐 명곡 제조기도 있지만 앞서 본인 소개를 하실 때 방송 음악 계속 담당해 오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한 축을 맡고 계시다. 이게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던데요. 강승원 감독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재밌어서 어떻게 오래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92년도에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를 시작해서 지금 유희열의 스케치북까지 계속 어떻게 하게 됐어요. 계속. 네. 누구의 뭐뭐뭐뭐라는 그런 뭐 이소라의 프로포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하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음악 프로그램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운 좋게 계속 하게 됐고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아.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예. 뭐 아카데미 시상식 그 뭐 주연상 타시는 분들 주로 하시는 멘트가 그거던데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돈을 조금 받아서 네.
그럼 지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음악 감독을 하신 지가 올해로 30년째시라고요? 네, 올해 30년째입니다. 아, 그럼 처음 하셨을 때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에 제가 그 당시에 1집을 내려고, 네. 1집을 내려고, 그 제가 기타만 치고 건반을 못 쳐서, 네. 그 김광석한테 야, 건반 치는 친구 하나 데려와라 그랬더니, 네. 노용심을 데려왔어요. 아. 그래서 노용심 씨가 저 1집 만드는데 건반을 치면서 도와줬었는데, 네. 제가 1집을 안 내고 엎었어요. 아하. 그런데 때마침 또 노용심 씨가 이런 TV에서 뭘 하게 됐는데, 네.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시작하게 된 게, 예. 30년이 흘렀어요. 아하. 아니, 그런데 노용심 씨가 건반으로 도와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엎으셨습니까? 1집을? 갑자기 그 시체 말로 좀 쪽팔린 것 같아서. 아이고. 예. 예. 마음이 안 드셨군요. 예,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 30대 초반 때인데. 네. 이거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아. 그래서 엎었어요 그때. 그런 심정이겠네. 우리가 흔히 보던 그 도공이 막 도자기를 막 빚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 끌적끌적하다가 이렇게 종이 찢어버린 정도죠. 예. 노용심 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맡으신 게 이제 TV 음악 프로그램 처음이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음악 감독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는, 네. 이렇게 추정하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같이, 그러니까 저희 팀이 프로듀서랑 저랑 작가랑 그렇게가 제작팀이에요. 네. 그래서 미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나올 건지 어떤 노래를 할 건지, 네. 그런 거를 가수들도 같이 와가지고 출연자들도 같이 와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네. 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곡을 선정할 때나 뭐 편곡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수가 그 녹화 전날 밴드들이랑 같이 연습을 할 때 옆에서 또 도와주고, 어허. 녹화 당일날 리허설을 두 번 하거든요. 네. 음향 리허설이랑 카메라 리허설. 네. 네, 음향 리허설을 제가 진행을 하고, 아하. 거기까지 제가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란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녹화 때는 저는 필요 없어요. 아, 녹화할 때는? 예. 아, 그렇구나. 앞서 이제 30년 만에 계속 그 내년 약속을 못 지키시다가 이제 일찍 발매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예. 뭐 후배들 친구들께서 돈을 모아주시기도 하셨다 하지만 후원도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 내겠다 결심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그때가 제가 50대 후반 때인데, 예. 그 넘기면 육자 붙이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59세 때 그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이유로.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걸 치면 당일치기 하듯이, 네.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렇군요. 저도 60대 이전에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예순에 가까우신 50대를 넘기시기 직전에 1집을 내시는 엄청난 새로운 도전을 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30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을까요? 그 판을 저랑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협업하는 가수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한 12트랙 정도 있는데 두 트랙은 제가 노래를 하고, 네. 나머지 10트랙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친구들한테 부탁할 때 너무 편안했던 게, 네. 야, 나 판 내는데 노래 하나만 해줄래? 그러면 판 내세요. 그리고 다 웃어요. 그래서 일단 먹고 들어가요. 그걸로. 예. 그렇게 해서 늘 도와줘가지고 그 판이 완성됐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 머릿속이나 내 가슴 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로
세상에 나오게 돼서 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판이고 네. 기분 되게 좋은 판이에요. 어,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감독 강승원 감독님께서 좋아하는 가수들이라면 어떤 분이실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들입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어, 1집에 참여하신 분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전임권 씨가 아, 예. 그다음에 박정현 씨, 네. 자이언티, 장기하, 네. 거미, 아 거미가 아니라 거미는 이번 2집에 나오고 네. 린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성시경. 성시경 씨. 네. 예. 대단하네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윤도현 역사인데. 윤도현도 했고. 예. 그러니까 뭐 그 연령대도 무척 폭이 넓고요. 그 자이언티는 최근 가수신데. 자이언티가 젊은 피였어요, 그때. 그렇죠. 예. 예. 와,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이 그냥 어, 좀 노래 좀 해 줘 하니까 네, 그냥 바로 어떤 다른 얘기도 없이 바로 다 응해 주셨단 말씀이잖아요. 어, 그 흔쾌히들 해 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하. 2집 가수들도 앞서 어, 거미 씨는 2집이라 말씀 주셨잖아요. 예. 뭐 2집 가수들도 또 대단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어, 네 곡 정도 이미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한 곡씩 한 곡씩 그 디지털 싱글로 내서 예. 이게 10곡이 되면은 이제 모아서 2집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첫 번째 가수가 자이언티가 불렀고 네. 장필순 씨 불렀고 장필순 씨 예. 그다음에 아이유 불렀고 아이유 씨요. 예, 네. 그다음에 선우정아 씨가 불렀고 거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5월에 수지 씨가 나올 것 같아요. 수지 씨가. 아, 수지 씨까지. 예. 네. 대단합니다. 와, 이 강승원 감독님의 어떤 그 음악의 힘 또 역사 그대로 이 함께 참여하시는 가수분들에게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자면 많은 후배 가수들이 우리 강승원 감독님을 요새 말로 멘토,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배울 선배로 꼽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감독님께서도 젊은 친구들하고 일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후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친구라고요? 아이유 씨가 네. 친구?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친구는 제가 예. 제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속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요. 와.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렇게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 술을 못 먹는데 네. 같이 음주도 많이 하고 네. 같이 많이 놀았어요. 아하. 네. 그럴 때 혹시 세대 차이 못 느끼셨습니까? 노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다행히 예. 음악이란 테두리 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아. 공통분모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랑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예.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네. 그 같이 그거는 좋았었어요. 그건. 그렇군요. 세대차를 뛰어넘는 음악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랭귀지가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들하고 범죄 얘기하면 세대차 못 느끼는 거랑 거의 같은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자면 요새 화두가요. 꼰대 아닌 어른. 어른이 꼰대 아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저희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원 감독님? 경험해 지금도 보시면서. 얘기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가 1번인 것 같아요.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요? 네. 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친구로 받아주면 어떨까 하고 그들을 대하는 거가 1번일 것 같아요. 아, 예. 그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그때부터는 그렇죠. 뒷방 늙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런 마음의 자세 말고 젊은 세대에 대한 뭐 추가적인 공부나 뭐 이런 것까지도 필요할까요? 다행히 저는 공부를 매주 하고 있어요. 아, 네. 매주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친구들이 아.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들의 언어를 저는 다행히 계속 업투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재산인 것 같아요. 네. 방송 그 프로그램 감독을 하시는 장점이기도 하네요, 그게.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보람될 때가 네. 세상에 없던 가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깜짝 놀란 감동을 줬을 때 네. 그건 정말 희열을 느껴요, 그때는. 혹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아는 유명한 가수들의 신인 때를 기억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일을 할 때 나왔던 신인이 김건모 씨예요. 네, 김건모 씨. 근데 김건모라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와, 저 친구 노래 저렇게 하는 젊은 친구가 있네. 그 당시에 파격이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모든 가수들이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가수들의 처음에 걸음마 과정들을 보는데 아하. 그것들은 정말로 신선하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또 우리에게는 이제 스타로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 첫 나왔을 때 신인 시절 모습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시는데 감독님은 맨 첫 그 순간부터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할 때 그들, 예.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유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엔 16살짜리 소녀고. 그렇겠네요. 예. 네. 예, 지금 들으시면서 최은섭님께서요. 와우, 마당발이세요. 함께 하신 가수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문혜경님, 저는 감독님의 태양계 노래 좋아해요. 성시경 가수가 부른 거요. 이렇게 주셨고요. 노래 하나 지금 같이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가 하나 추천해 주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아이유 씨 네. 이번에 2집에서 나온 노래인데 네. 제목이 마더 네이처라는 노래인데 네. 가로 열고 H2O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예, 물. 그러니까 사랑 노래인데 예. 사랑하면 눈물도 나고 땀도 나고 어쨌든 우리도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고 물이죠, 수분이죠. 어쨌든 예. 사랑이랑 물이랑에 관련된 아하. 그 뭔가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노래예요. 네. 사랑과 물에 관련해서 한번 노래를 들어봐야 정확하게 올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유 씨의 Mother Nature. 기도 달빛 되어 내린 눈물 떠 네, 마더네이처 들으시고 무척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최윤금님, 눈 감고 들으니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요. 애기들 잠 안 잘 때 자장가로 들려줄게요. 크크. 서영성님, 감독님과 아이유의 절묘한 조합, 멜로디가 너무나 좋네요. 앞으로 3집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유 강승원 두 분이 함께 부른 마더네이처, 강승원 감독님의 1집. 네, 신인, 새로 내신 1집에 들어가 있다는 건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명곡 제조기 강승원 음악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하이킹만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릴 시간이 왔네요. 감독님, 예, 예. 최근에 나 강승원이 주목하고 있는 요즘 뉴스는 이거다.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요. 예. 아, 네. 그 나쁜 자식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 예. 근데 그게 남의 일 같이 안 느껴지는 게. 네. 어쨌든 그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네. 그 다음에 뭐 국내는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예. 그냥 바람으로 네. 새 대통령이 국민들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국제 뉴스와 국내 뉴스 들어주셨네요. 저도 그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부모 잃고 이 고민형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쟁이 다가오니까 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라서요. 앞으로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이 집 마무리하고 네. 조그만 공연 같은 거 한두 번 할 것 같고요. 공연이요. 네. 예, 이제 코로나19 풀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시리즈로 하는 공연이 있는데 네. 공연 제목이 강승원의 노후 대책이라는 공연을 하는데. 노후 대책이요? 예. 네. 언제 합니까? 어디서? 5월 20일 날 예. 그 이태원에 있는 스트라디움이라는 곳에서 네. 뭐 한 4, 50명 모셔 가지고 아. 지금 이게 한 몇 번째 하는 공연이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강승원의 노후 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네. 네, 50대가 가기 전에 30년 미룬 꿈, 1집 앨범을 내시게 된 우리 강승원 신 가수님 노후 대책이라는 동정심 유발 제목으로 공연을 하신답니다. 5월 20일 날. 근데 뭐 한 30분이요? 아, 거기가 극장이 조그매요. 조그만 극장에서. 예. 많은 분은 못 들어오시니까요. 혹시 예. 관심 있는 분 서둘러서 예약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강승원 음악 감독님 만나 뵙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